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정민식 목사님 나오셔서 안 붙는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만이 힘 있는 음성만이 남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한 달에 한번 나우스 예배 전통 예배로 드립니다. 한 달에 한번 드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저한테 특별한 감동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오늘 주러스가 찬양을 또 너무 잘해줬는데 참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희들끼리만 듣기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연습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고 네, 참 여러분들 내가 이 전통 예배 드릴 때마다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처음 만났을 때가 좀 생각이 많이 나고, 예. 그때 우리 주러스 찬양단의 엄청난 찬양이 아직도 기억에 나고, 이렇게 주러스 찬양단 한 달에 한번또 매주마다 물론 헌금송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로 예배를 만들어가고 예배를 채워간다는 게큰 은혜고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음을 늘 보게 됩니다. 5월이 되면 봄이죠. 아까 우리 지수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봄이 왔어요. 봄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5월호 교회 월간지가 또 나갈 텐데요. 거기에도 제그 글에도 제가 썼지만 계절의 여왕 5월이라고 하죠. 예. 5월은 화려함의 계절이고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는 계절이고 사람들은 화려함에 집중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며 열광하고 환영하지만 저한테 5월은 새순한테 눈이 가는 계절이에요. 새순. 여러분들 새순 나오는 거 보죠, 요즘에?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 어때요? 참 여리고 가늘고 되게 푸릇푸릇하고 왠지 색 자체도 굉장히 보호해주고 싶은 색이지 않아요? 똑같은 연두색인데 뭔가 더 여린 것 같고 뭔가 더 연한 것 같고 아직 어리다는 느낌이 나고 있는 그 새순. 근데 그 새순이 5월이 되면 점점점 어느새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에 새순이 나왔을 때, 나 새순이 나오네라고 느껴지는 그 새순이 5월이 되면 어느새 자기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어느새 자기 색깔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나무의 색이랑 조금 다른 느낌의 색깔 갖고 있는 새순이 나오는데 5월이 되면 어느새 자리를 잡고 자기 색과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 새순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새 성장한 거예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느새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 또그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광합성을 하며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자라나겠죠. 자기 허리를 좀더 키워가겠죠. 더 무성한 잎을 만들어 가겠죠. 그렇게 나무는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의 좋은 이유는 꽃의 아름다움보다 성장하고 있는 새순을 볼수 있는 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새순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다 글에다 쓴 건데 목사님 5월달에 이제 월간지 나가는 거 나오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내가 너 봤어. 내가 너 보고 있었어. 사람들은 꽃을 보지만 나는 새순을 보면서 내가 너 잘하는 거 보고 있었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새순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근데 문득 그런 생각 끝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내가 너 봤어.
내가 너 바라보고 있었어라고 했던 그 말은, 내가 세순한테 전해줬던 그 말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나름의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 세상은 화려한 것을 집중하고 1등을 바라보며 드러나는 것들을 주목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내 모습, 성장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내가 너 봤어, 내가 너 보고 있었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구나.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게 은혜고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만 저한테 5월은 은혜와 사랑의 계절이에요. 여러분들한테 5월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러스를 보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제목이 뭐였죠? 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 너무 익숙한 찬양인데 그 찬양을 저렇게 아름답게 자신들의 목소리로 하모니를 만들어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자면, 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흐뭇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내가 듣기에도 너무 좋은데 그렇잖아요. 왜냐면 나는 2년 전에 쟤네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예. 정말 참담했던 그 시절에 그때는 물론 잘했어요. 그때도 잘했는데, 예, 그때도 잘했지만 그때보다 지금 더 갖추어져 있고 예배를 만들어갈 정도로 성장한 주러스의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조용한 듯 씩씩하게, 예, 그렇지 않은 듯 열심히 잘하고 있는 세순처럼 청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벗는 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셀럽5의 안 벗는 삽니다라는 아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요. 압니까? 셀럽5는 누군지 알죠? 개그우먼들이 결성한 여자 그룹인데 거기에 안 벗는 삽니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안 벗는 삽니다 이런 노래. 네. 노래 내용이 뭔지 알아요? 한번 들어봤어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봤더니 노래 제목이, 노래 내용이 그거예요. 남친의 미지의 세계를 여친이 탐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친의 미지의 세계는 어딜까요? 핸드폰. 네. 남친의 핸드폰 비번을 풀고, 네, 남친의 사생활을 이렇게 파헤쳐가고 있던 여자친구가, 그 속에 들어간 여자친구가 그 속에 담겨있는 보고 싶지 않은 남자친구의 사생활, 네, 그것을 안 본 눈을 원한다는 내용의 노래예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우는 남자친구의 사생활을 알게 된 여친이 그거 안 본 눈 삽니다라고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인 선율로 그 노래를 불렀던 게 셀럽5의 안 본 눈 삽니다라는 노래입니다. 안 본 눈 삽니다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한 번쯤은 써봤죠?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안 본 눈 삽니다. 안 벗는 삽니다라는 말이 네이버 국어사전에도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네. 뜻은 다음과 같아요. 보기 싫은 콘텐츠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기 이전에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이다. 네. 동의합니까? 네. 보기 싫은 콘텐츠를 어쩔 수 없이 봤을 때, 사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을 실감하게 하는 경험을 일주일 동안 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본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안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입력된 정보는 뭐예요? 그 중에서 내 눈을 제거해버리고 싶을 만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면서 혹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보고 싶지 않았던, 나와 손질했던 그 인간이 제일 먼저 나타났다면 안 벗는 삽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안 벗는이라는 게 세상에 있을까요? 사실 안 벗는이라는 건 세상에 없죠. 안 벗는이 되고 싶으면 맹인이 돼야 돼요. 맹인이 아니고서는 안 벗는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보는 이 되기 위해서는 시력을 포기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둘 중에 하나 고민이었어요. 안 보는 삽니다랑 시력을 포기한다에 둘 중에 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리즈 좋아하는 거 알죠? 시리즈. 예. 시리즈거든요 이것도 지금. 예. 다음 주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시리즈로 가기 위해서 안 보는 삽니다를 정했어요. 예. 다음 주 기대하세요. 예. 안 보는 삽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살아요. 그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많은 걸 봤죠? 컴퓨터 화면을 봤던, 뭐 TV를 봤던, 영화를 봤던, 책을 봤던, 뭐 남자친구를 봤던, 여자친구를 봤던, 예. 꽃을 봤던, 예. 또 여러 가지 것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삽니다. 많은 것을 잔상으로 남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안 보는 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시력을 포기해야 된다고 방금 얘기했어요. 맹인이 돼야 돼요. 네.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이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살면서 때로는 정말 안 본 눈 삽니다라고 간절히 원할 만큼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봐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마주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단지 시력을 통해서 내 눈에 띄어지는 혐짤일 수도 있고 보기 싫은 뭐 잔인한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안 본 눈 삽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는 내 정말 눈을 뽑고 싶어서 내가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죠. 사실은 이 시각, 이 안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정보가 내 마음의 잔상을 남기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기억의 잔상으로 남아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신경을 통해서 전해진 여러 가지 정보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뇌내로 전달이 되고 그게 내 마음의 잔상으로 남게 되면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 보는 삽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반복되는 죄들,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내 실수들,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실패와 좌절들, 그런 것들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마주하는 게 아니에요. 자이든 타이든 때로는 원하지 않을 때도 그런 것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계속 지워내고 그것을 계속 잘라내기 위한 처절한 삶의 방향성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지워내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안 본 눈 삽니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정신승림을 외치면 과연 그것이 해결책이 됩니까? 시신경보다 내 마음으로 남는 것, 내 마음의 잔상으로 남는 것, 단지 눈으로 봤다는 사실보다 그 상황과 그 순간과 그 찰나의 사건들이 내 뇌리에 박혀서 생각에 박혀서 그때의 그 감정과 그때의 그 치욕스러움과 그때의 그 분노와 그때의 그 부끄러움 같은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안 본 눈 삽니다라는 것은 단지 안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내 마음의 눈과 관련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의 눈? 목사님 너무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의학적으로도 마음의 눈을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탐 크루즈 알죠? 탐 크루즈. 유명한 영화 배우죠? 미션 임파서블에 나온 잘생긴, 그죠? 네, 탐 크루즈. 탐 크루즈가 난독증인 거 알고 있었어요? 난독증? 그 사람이 7살 때 난독증 판명을 받은 거예요. 책을 못 읽는 거죠. 실제로 난독증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 가지 의학적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학업을 따라가는 게 버거운 거예요. 글을 읽고 쓰는 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발음조차 정확하게 못했던 약간 그런 이제 조금 뒤처져 있는 어린 아이였다는 거예요. 탐 크루즈가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가지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던 거죠. 좌절감에 빠져요. 공부에 집중도 하지 못하고 글을 못 읽으니까 포기를 해서 이 사람이 결국 뭘 했냐면 레슬링 선수가 돼요. 레슬링 선수. 레슬링 선수가 돼서 열심히 이제 미식축구와 레슬링팀에서 활약하다가 무릎 부상을 당해. 운동하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겹쳐서 결국엔 어떻게 이 사람이 연기활동으로 눈을 돌린 거래요. 결국엔 그 다음에. 연기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연기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엔 또 뭐가 문제인 거야? 난독증이 문제인 거예요.
대본을 읽어야 되는데 대본을 읽어갖고 대사를 읽어갖고 대사를 쳐야 되는데 글을 읽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글을 잘 읽을 수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대본을 대신 읽어줬대요. 예. 그리고 그걸 통째로 암기를 했대요. 그런 방법으로 영화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상대 배우가 읽어주는 대본을 통째로 외우고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거죠.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책을 읽어나가는 동안 두 눈동자가 한 방향을 같은 속도로 따라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한쪽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둘 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한대요. 그래서 줄이 바뀌어갖고 막 빨리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될 때 그런 것들이 느리게 작용하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한눈으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글자의 폭이 보통 사람보다 좁고 다른 사람보다 한 글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대요. 그래서 책을 잘 못 읽는 거래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책을 잘 읽으려면 단지 근데 이 눈의 기능, 이 안구의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눈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런 눈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탐 크루즈와 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시지각 과정이 망막에서 감지되는 이미지를 뇌세포가 분석해갖고 합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명암, 색깔, 움직임 등을 정보를 전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두엽 기능에 마음의 눈이라는 게 있대요. 전두엽 기능에 마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고도 상상을 볼 수 있고 눈을 감고도 우리가 머리를 떠올릴 수 있고 눈을 감고도 우리가 방금 들은 정보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눈이 해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두뇌의 시지각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내 눈을 통해서 정해지는 시지각 과정이 아니라 이게 통해서 이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시지각 과정, 시지각 과정. 그게 바로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죠. 난독증이 있었던 톰 크루즈가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시각화하는 마음의 눈 기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거죠. 눈을 감고도 상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지 내가 어떠한 사건을 보고 어떠한 일을 마주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마음의 잔상들.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 원하지 않았던 경험했던 일들이 내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범죄했을 때,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위험한 것은 눈의 망막에 남겨진 잔상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 내 머릿속에 떠다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눈과 마음은 늘 붙어 다녀요. 눈과 마음은 늘 붙어 다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하고 마음이 붙어 다니는 표현이 참 많이 있어요. 보세요. 역대하 7장 16절이에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편, 19편, 8편 엄청 많아요. 19편, 8편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눈과 마음에 대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 눈과 마음이 연결되는 구절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성경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눈과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눈이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눈은 또 그만큼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본 눈 삽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지워버리고 싶은 경험들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사실 우리가 뽑아야 될 것은 내 안구가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인 거예요. 내 마음의 눈에 박혀있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것을 없애라는 건 뭐예요? 전두엽을 없애라는 거예요? 네. 그럼 뇌를 잘라버리면 됩니까? 네.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마음에는 없애버리라고 하셨어. 뇌를 잘라버려야지. 그럼 여러분 24시간 내내 웃고 지내야 될지도 몰라요. 평생 한순간도 쉬지 않고. 네. 마음에는 없애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힐 빛을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빛을 밝힐 빛. 그 빛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관련된 것들을 보고 기억하는 것들이에요. 신앙의 훈련을 쌓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 그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 그 눈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힐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14절 말씀. 아니죠. 18절 말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건 뭐예요? 어떻게 밝혀야 돼요? 같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아지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너의 마음의 눈을 더 밝히려면, 밝히고 나면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믿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17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뭔지를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믿는 우리의 지극히 크신 능력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를 알게 하기를 구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러려면 밝히려면 더 큰 빛이 들어와야지 밝아지죠. 밝히려면 더 큰 빛이 들어와야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좀 만약에 어둡다고 많이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을 더 달아야죠. 그럼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밝히는 것은 더 큰 빛, 더 많은 빛을 초청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에 비추어야 할 잔상들, 나의 마음에 남겨져 있는 날 힘들게 하는 기억들과 잔상들, 그것을 제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그러려면 빛을 초청해야 됩니다. 더 밝은 빛. 사실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알고 있죠, 그 정도 기본적인 과학상에서 알고 있죠. 예? 빛이 없으면 사물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사물을 인지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 한 청년이 예전에 청년이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그때 당시 우리 남자 청년들은 그 연약함이 늘 있습니다. 예? 남자 청년들은 넘쳐오른 혈기 때문에 예? 좀 더 그 청년 시절에 참 많은 고통들을 받고 살죠. 예? 정욕적인 마음들과 예? 이성에 대한 에너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격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한 청년이 결단을 한 거죠. 자기가 맨날 이제 노트북 켜고 데스크탑 켜고 자꾸 이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니까 내가 이제 이런 것도 그건 끊고 싶다. 그러한 마음에 바탕화면에다가 이제 예수님 사진을 깔아놓은 거예요. 예. 저거를 보고 내가 마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깔아놓은 거예요. 싫어요, 싫어. 얘기를 해준 거죠. 예?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깔아놨대요. 한동안 괜찮았대요. 근데 이제 그게 직접 안 되거든요. 예. 끓어오르는 이제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어느 날도 이제 자기가 이상한 곳을 클릭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창이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네. 네. 그때 순간 자기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뭐 하냐? 그런 생각이 들렸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웃고 말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청년 시절에 서로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 단지 그냥 시각적으로 성화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림일 수 있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뭔가 울림이 왔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실 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밝아졌을 때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어떠한 것을 알게 된다는, 그걸 알기를 구한다고 사도바울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눈을 밝혀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본 눈 삽니다. 유행어예요. 유행어도 아니죠. 이제는 익숙한 말이에요. 예. 우리가 늘 쓰는 신조어입니다. 노래도 있어요. 안 본 눈 삽니다. 자, 이것을 단지 안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 우리가 단지 안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 말을 본다면 이것만큼 좋은 말은 없어요. 단지 안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눈과 관련된 문제로 이 단어를 본다면, 이 문장을 본다면 참 좋은 말이에요. 복음적인 말입니다. 안 본 눈을 사야 돼. 매일 매일 안 본 눈을 초청해야 돼.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계속 안 본 눈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 눈을 사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매일 주님의 속성을 초청하고 그렇게 매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들 나도 사랑하면서, 주님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나도 궁금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가는 것,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계속 안 본 눈을 사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안 본 눈을 계속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안 본 눈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수술 받고 갑자기 오면 안 돼요. 아셨죠? 눈은 참 중요해요. 이렇게 주님의 초청을 속성한, 주님의 초청을 주님의 속성을 초청하는 삶, 네.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안 본 눈을 구할 수 있는, 안 본 마음의 눈을 주님이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나우스 청년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본 눈 삽니다 라는 말이 익숙한 말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늘 주님의 속성을 초청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볼 때가 있고 때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러한 순간 속에서 저희가 늘 안 본 눈, 주님의 눈, 그것을 초청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아. 주님의
주의 빛으로 나의 말을 밝혀 주의 빛으로 나의 눈을 밝혀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스럽지 않게 나를 사랑하다 부르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온전하고 완전히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스럽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온전한 빛으로 나를 더욱 밝혀 주옵소서. 내 마음의 빛이,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지는 삶이 되기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속에서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봐야 할 때가 있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경험해야 될 때가 있고,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지만 지워지지 않는 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내 마음에 남아있는 잔상들, 내 마음의 눈을 밝히실 주님을 초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빛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주의 온전한 빛으로 나를 온전히 던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광활하고 주님의 광대한 그 빛이 나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아 하나님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이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의 빛으로 내가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본 눈, 이 세상에 그런 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가 주의 빛을 초청하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 마음껏 초청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밝아져서 어둠이 사라져서 하나님 그 속에 주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주의 능력을 초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만을 잊자며 나아가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마음에 눈에 늘 주의 빛을 바라보며, 늘 주의 빛을 초청하며, 그 주의 빛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행진나우스 청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행진나우스 청년 공동체 모든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